브랜드에서 좋아하는 시장 옷. 나래님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아, 사죄의 말씀이셨나? 오늘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어? 저 옷! 나 어디 땡땡땡 브랜드에서 샀는데 속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돈 더 주고 사신 분들, 저희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합리적인 가격에 브랜드에서도 탐내는 그런 옷들 많이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 브랜드가 뭐 아울렛이든 백화점에 입점한 그런 브랜드들이 1부터 100을 다 생산하는 건 사실 무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는 좋은 말로 수호씩 그냥 우리 업계에서는 그냥 사입했네. 저 집 라벨가리 했네. 이런 아이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브랜드들을 뭐라 할 게 아니고 그런 브랜드에다 옷을 납품하는 이런 집을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브랜드에서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가격 대비 퀄리티. 첫 번째 보여드릴 아이템이요. 제가 입고 있는 너무나도 시원한 메쉬 자켓. 안 내리는 거 같아요. 여름에는 아무리 유교 걸도 아니 땀나 뒤지는 것보다 낫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이런 노출을 부끄럽잖아. 그래서 요 정도 얹어주면 어때요? 영상만 봐도 시원함 느껴지지? 오, 그러니까요. 하지만 요게 메쉬가 아닌 그냥 같은 소재 아노락이었다고 하면 아무리 얇아도 땀이 안 나가. 공기가 못 들어와. 그럼 이제 더워 뒤지는 거야. 이 안에서 이제 난리 나는 거야. 땀범벅. 그래서 정말 가볍지만 요 팔라인 가장 땀이 많이 낮고 더위를 많이 느끼는 요 부분을 전부 다 메쉬로 이렇게 바꿔줬어. 그랬더니 어때요? 스타일 굉장히 좋아 보이면서 보는 사람도 시원해 보이죠. 근데 어떠냐 디테일이. 요런 거 브랜드 좋아하지. 주머니 있고 마감재. 여기를 스트링이 있어요. 그날 그날 코디하시는 무드에 따라 조금 줄여서도 당겨서도 어울리는 정도를 찾으셔서 이걸 줄이실 수 있는 요런 디테일들. 그리고 단추도 왠지 아노락은 단추면 좀 별로인 것 같아. 하지만 또 이 아이를 분위기에 따라서 잠그시잖아요? 그러면 약간 망사 블라우스처럼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세한 변형은 월요일날 제가 라이브에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컬러는 제가 입은 화이트, 블랙 이렇게 두 컬러 준비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5부터 77까지 누구나 다 맞으세요. 바로 제가 입고 있는 멋스럽고 간지나는 톰보이 팬츠. 원래는 8에서 9부 정도로 약간 발목 라인이 드러나게 나온 팬츠예요. 158인 제가 입으니까 딱 좋아요. 운동화 그 신어도 안 끌리고 쪼리 신어도 편안한 여름 전용 팬츠로 나왔기 때문에 160/3 기준으로 복숭아뼈가 살짝 드러나는 고기장으로 맞춰 나온 길이더라고요. 제가 갖고 왔지만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다. 디테일이 미쳤어요. 일단 뭐 요런 포켓. 포켓이야 있지만 포켓에 플랩 만드는 거 네. 사실 이 단가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기 이왕 만들 거 제대로 하자 약간 요런 느낌을 주는 바지예요. 그리고 여기 패턴 보여요? 요 핏이 대한민국에서 유행이 아닌 적이 없어요. 요런 것도 엄청 시원하죠? 그쵸. 안감이 없어요. 안감이 있어도 문제야 여름 바지는. 안에서 땀 어떻게 할 건데. 전 여름에 진짜 장난 아니에요. 누가 보면 오줌 싼 줄 알겠어. 근데 통이 이 정도면 다리 제 다리 한 3개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커 보인다가 아니고 되게 여유 있고 실루엣이 되게 멋스럽다 이런 좀 감도가 느껴지는 디자이너 팬츠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제가 기가 막혔던 게 얘는 어차피 아노락 소재라면 구김 걱정, 늘어짐 걱정, 특히 무릎 나올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얘는 무릎이 나오지 않아요. 봉제가 여기 한번 더. 약간 요즘 유행하는 그 제니가 입고 다니는 카고 팬츠처럼 네네. 카고는 아니에요. 근데 약간 요 봉제선을 하나를 더 주고 절개를 한번 줌으로써 조금 더 포멀한 느낌보다는 캐주얼하다는 느낌이 많이 강해지고 딱 요렇게 무릎이 움직이는 요 라인 있죠. 여기에 맞춰서 이 봉제가 한번 더 돼 있어요. 원단과 원단이 두 번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네. 무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짱짱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요? 요 왜 줬을까? 요거 다트. 다트? 조금 모이라고 통이? 그렇죠. 이게 이 바지 실루엣의 포인트예요. 요거를 앞뒤로 줬어요. 지금 보여? 네네. 이 다트가 끝단을 살짝 모아줘서 키가 작으신 분도 땅에 끌리지 않고 정말 편안하고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이 바지의 포인트가 됐어요. 그리고 대박. 이 큼직한 포켓. 더 말도 안 되는 건 뒷밴딩이에요. 네. 뒷밴딩인데 야 너도 입어. 엄청
보통 이피디야 너도 입어. 네. 하지만 앞에서 봤을 때 아무도 몰라. 전형적인 정장 바지의 모습을 하고 있지. 컬러는 제가 입고 있는 베이지, 블랙 이렇게 두 컬러 준비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30까지 누구나 다 편하게 맞으세요. 이번에 소개할 라인은 안 구겨지는 린넨 스커트 셋업. 이거 완전 피크닉 룩이야? 어디 가는 거야? 글쎄 갈 데가 딱히 없네. 기분이라도 냅시다. 컬러 일단 은은하죠? 은은해요. 이게 너무 막 초록 막 21이 입을 거거든. 연두 이랬으면 나 무셔. 웜톤이든 쿨톤이든 피부톤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컬러여서 일단 너무 좋았고요. 소재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보기에도 엄청 가벼워 보여요. 맞아요. 다 비치지 않아요, 다리? 여기만 비치죠. 왜냐? 안감이 여기까지 있거든. 안감이 딱 여기까지만 있어서 중요 부위는 비치지 않고. 근데 그렇게 막 비친다는 느낌은 잘 안 드는 거. 아니 그쵸. 아니 사람이 있게 만들어놨는데 그거 다 비치게 하면 어떻게 빨겠어요. 아, 그렇죠. 브랜드에서 그런 옷 가져가겠어요? 오늘의 컨셉을 좀 생각해봐요. 아니 제가 이거를 왜 선택을 했냐면 일단요 치마 셋업이 잘 없어요. 블라우스와 스커트 따로 투피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입으면 그냥 여름 원피스 같고요. 따로도 얼마든지 이런 거 앞에 탁 묶는 거 이런 거 어려 보이는 이런 포인트 남바 이것도 청바지랑 입어봐. 아, 얼마나 그 예쁘게 누나가 묶은 거 아니에요? 제가 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남방으로는 절대 이 모양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묶은 거예요? 요래 디자인이 이렇게 됐지롱. 아~ 대박이죠. 근데 이게 일반 남방은 절대 이렇게 샤프하고 야리야리하게 빠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게 너무 좋았던 게 린넨이에요. 얇고 시원하고 다 좋아. 구김 어떡할 거야? 구김 어떡할 거야? 근데 제가 이름 뭐라고 붙였어요? 구김 안 가는. 그 린넨 백을 팔면서 구김이 없어요. 미친놈. 도라이야 도라이. 근데 얘는 린넨을 그냥 블렌딩 정도만 해줬어요. 린넨의 터치감과 입었을 때 린넨인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 얇고 굉장히 시원하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은 레이온이 베이스로 들어가요. 그래서 린넨의 느낌은 나면서 구김에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어요. 컬러는 제가 입은 올리브 그린, 블랙 이렇게 두 컬러 준비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77까지 누구나 다 맞으세요? 얼굴 보지 마. 포미닛 아니면 포미닛? 잖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 이씨. 올해 대유행의 키워드 중에 하나, 패션 키워드. 뭐죠? 시스루. 시스루가 유행을 하면서 망사류, 이런 메쉬류 이런 니트가 지금 정말 대한민국이 열풍,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에요. 근데 한 끗 차이로 되게 싸 보이고 저렴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서 온 줄 알아요? 메쉬가 너무 굵으면 산티나.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입자가 생각보다 굵어서 노출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메쉬를 이렇게 했으면 데뷔 몬스터 친구들이 입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우리 나이 때에는 이 자체 발광이 안 되잖아요. 안 돼. 안 돼? 아, 글렀어. 자체 발광 안 되는 나이에는 이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외부에서. 근데 막 더워 뒤지겠는데 막 이거 하고 모가지 하고 루즈 바르고 그래서 여름용 가디건에 어때요? 스팽글을 박아주는 거. 그리고 사실은 제가 모자를 써서 조금 더 과장스러워 보이지만 귀엽죠. 뒤에서 보면 사실 나이 잘 가늠 안 돼요. 네? 나는 주둥아리만 닫으면 뒷모습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더운데 아노락 긴 팔 이제 못 입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팔은 기장을 최소화하고 구멍 나면 더 좋고 구멍 나면 더 좋고 최고 최고. 아니 제가 입은 블링블링 블랙 은은한 아이보리 이렇게 두 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77까지 추천드릴게요. 이번에 보여드릴 아이템은 찰랑찰랑 치마 반바지. 시원하다. 안감이 없어요. 여름 바지는 제가 입어본 결과 웬만하면 없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땀 때문에 이게 다 달라붙어서 결국에는 여러분께 스트레스만 될 뿐이에요. 그렇다면 좀 시원하고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통풍에 잘 되는 디자인이라면 어때요? 그리고 비침까지 없다 그러면 완벽하겠죠? 약간 사이즈 넉넉하지만 플랫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플랫처럼. 그래서 원단 소유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누가 입어도 딱 좋은 기장 아니에요? 제가 정말 안 입는 옷이 단독 나시와 반바지예요. 짧은 반바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입는 반바지는 정말 입을 만하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어떤 상의에도 어울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너무 버뮤다처럼 요랬으면 조금 제한적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여성스러운 포인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A라인으로 요렇게 떨어지는 게 입었을 때 훨씬 더 여성스러운 포인트도 있고 날씬해 보이죠.
디테일도 쌀벌해요. 앞에 완벽하게 정장이죠. 네. 고무줄바지 아니잖아요. 근데 뒤에 볼래요? 야, 일단 티아르다 같지? 어, 진짜로 이거 치마 같은 느낌도 나고 되게 찰랑찰랑거리네요. 그쵸? 체형 커버도 잘 될 뿐더러 뒷밴딩이에요. 프리사이즈인데 뭐 28구까지는 충분히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고 이 플랩, 야, 플랩 해놓은 거 봐라. 주머니도 있어요? 주머니는 없어요. 아, 디테일입니다. 하지만 디테일. 요거 자체가 여러분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천지 차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어, 그렇죠. 한마디로 여름에 요거 하나면 충분하다. 컬러는 제가 입고 있는 카키, 블랙 이렇게 두 컬러 준비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28, 28, 9. 자세한 건 라이브에서 알려드릴게요. 어, 요건 또 단아한, 갑자기 변신을 했어요. 여름 가디건인데 굉장히 우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요거 있어 보이네. 요런 무드를 좋아하신다. 분해 나는? 분해 나는. 근데 여기 다 써있어요. 분해 분해 돈돈돈돈돈. 어떻게 이 단가에 이런 디테일을 다 넣었지? 와, 이거 백화점에서 사실 이 정도 디테일 보기 힘들거든요. 일단 소재가 여름 소재. 신축성 굉장히 좋으면서 몸에 닿았을 때 시원하다. 냉장고 같아. 니트인데.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입어보기 전에 아, 여기 끼면 어떡하지? 아, 나 빡치는데? 이랬어요. 그래서 일단 갖고 가보자 이랬는데 피팅했더니 이어여 있어요. 무엇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잠궜을 때 부인해. 사실은 가디건이에요. 오픈하시고 입으셔도 되지만 잠궈서 이렇게 또 입으니까 되게 단정하죠. 저는 잠궈 입는 거 완전 강추. 컬러는 제가 입은 아이보리, 블랙 이렇게 두 컬러 준비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66 반까지 추천드릴게요. 이번에 보여드릴 아이템은 안녕 안녕! 아, 가고 싶다 진짜. 리본 모티브가 올해 진짜 개같이 유행이잖아요. 아, 그래요? 안 붙은 데가 없어요. 근데 이 리본을 어떻게 승화시켰냐면요. 발포나염이라고 해서 부풀어 올라온. 근데 단순하게 1도 발포 나염은 전체적으로 다 부풀어야 되잖아요. 얘는 베이스에 나염이 깔려져 있고 부위별로 발포 나염을 쓰고 거기에 은박으로. 제가 이 틀을 딱 보고 이건 명품 아니야? 가끔 이런 게 발렌시아가 이런 명품에서 아, 네네네. 조금 더 화려한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에 잘 띄는 블랙을 데님 같은 거에 심플하게 연출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난 있지만 있는 척하고 싶지 않아. 요런 분들은 요 은은한 화이트. 컬러는 제가 입은 화이트, 블랙 이렇게 두 컬러 준비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77까지 넉넉합니다. 하지마. 하지마. 갈 거야 진짜. 통닭팬. 리본핀 진짜 오랜만에 꽂았거든요. 근데 이걸 딱 입으니까 리본핀을 하고 싶어. 아. 까만 바지에 청자켓 하나 입었는데 이게 얼어 보일 일이에요. 근데 핏이 여러분들 잘 안 입어보셨대. 핏. 케이프 같은 느낌이죠. 아, 이 집 참 옷 잘한다라고 느꼈던 게 누가 볼 거라고 포켓 짝짝입니다. 불량 아니에요? 그렇네. 단추 입고? 어, 팬츠 없고. 아하. 옷을 입을 때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유쾌한 포인트들. 그리고 약간 정말 케이프를 입은 듯한 편안하지만 캐주얼해 보이는 요 디자인. 그리고 요기 있잖아요. 트임이 있으니까 손을 딱 꼈을 때 너무 편안한 거야. 왜냐면 이게 딱 막혀있으면 아씨 이게 자꾸 이렇게 걸리적거리거든요. 어, 그러니까요. 어, 근데 얘 딱 터져있으니까 아, 자연스러워. 어, 근데 봤을 때 청자켓이잖아요? 근데 되게 뭔가 되게 얇은 느낌이 나요. 여름 전용이니까. 겨울에는 못 입어요. 추워서. 오. 팔도 없고. 여름에 뭐 나시나 아, 너무 얇은 거 하나만 입고 좀 부담스럽다. 아니면 일교차 때문에 뭔가 스타일이 좋아 보이면서도 편하게 갖고 다닐 만한 좀 걸칠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 완전 추천드려요. 사이즈는 제가 입고 있는 요 한 가지 사이즈. 컬러도 한 가지. 사이즈는 77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입으세요. 시원한 여름 원피스. 원피스요? 치마에 니트 입은 줄 알았지. 오,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겉에 니트가 하나가 더 붙어 있는 느낌? 분리 안 돼요. 아, 분리는 안 돼요? 어, 분리 못 벗어. 아. 이게 한계야. 아, 이렇게 네. 하면 여기 이렇게 아. 날씨처럼 돼 있잖아요. 네. 벗지 못합니다. 아. 붙어 있어요. 붙어 있네. 어, 얼마나 편해요. 목이랑 팔만 끼면 돼요. 뒤에. 스트링으로. 스트링으로 허리도 잡아줄 수 있고? 아, 당연하죠. 어, 엄청 가볍고. 오, 엄청 늘어나. 쭉쭉 늘어나죠. 안감 없는데 비침 없죠. 정말 안 입은 것 같아요. 정말 오. 시원해요. 코디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정말 추천드려요. 코디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요. 아예 이렇게 맞춰져서 나오면 이거 하나만 입고 빨리 외출하시면 됩니다. 컬러는 제가 입은 베이지 그리고 블랙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77까지 담아주세요.
말을 해요, 말을. 한남동에 집 있을 것 같지 않아? 대충 집구석에 있는 그냥 편안한 거 입었는데 완전 미쳤네, 디테일이. 약간 이런 느낌. 이거 요 브랜드만 판도 브랜드가 있어. 아하. 요런 나연만. 요런 나연. 그렇게 비싸. 어디가 제일 신경 쓰여? 앞에 살, 팔뚝, 퉁퉁한 이 목덜미 뒤쪽, 여기. 정말 예쁘게 커버해주죠. 그냥 면 쪼가리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밋밋한 면 이런 거 보여드려도 싫어하시더라고. 디테일 좀 더 많은 거. 티 하나만 딱 입고 갔는데 어머 너 어디서 샀어? 혹시 백화점 그 브랜드? 요런 질문 받을 수 있는 그런 티 원하시는 거잖아요. 뒷면도 기가 막혀요. 짜잔! 오, 배색이? 저는 앞면에 맞춰서 검정 바지 입었거든요. 또 요렇게 보면 베이지 입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쵸? 근데 소재가 또 달라. 달라. 우리 또 이런 거 좋아하죠. 뒤에는 아노락 소재야. 그렇지. 이게 꽤 도톰합니다, 면이. 탄탄해요. 근데 이게 두 겹이 붙었으면 더웠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약간 이렇게 움직일 때 탁 보면 허리 되게 날씬해 보이죠. 그러니까요. 컬러는 제가 입고 있는 요 한 가지 컬러. 요거밖에 없어요. 사이즈는 7채까지 누구나 다 맞으세요. 우리가 파리로 출장 좀 갔다 올게요. 보험하러 오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름 오피스룩 준비했어요. 오피스룩. 근데 긴팔 동동 걷어서 언제까지 그렇지. 입을 거야? 한여름에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입습니다. 그래서 이 되게 경쾌한 느낌의 구김 적은 소재의 셔켓을 갖고 왔어요. 숏입니다. 왜냐? 이게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뭘 입으셔야 됩니다. 통이요, 엄청 커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만세하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안에 나시. 나시. 저처럼 블라우스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거면 편하게 빼시고요. 안에 이렇게 이너 나시 하나 입어주시면 노프라 블러. 아니면 다 오픈을 하셔서 살짝 걸쳐주시는 여름 자켓으로 활용하셔도 되게 좋아요. 소재 자체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구김 적은, 구김 거의 없는 라이트한 소재고요. 이렇게 오픈했을 때도 예쁘죠. 더 대박은 뭐냐면요. 요거 뜨는 것들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맘대로 줄여라. 돼지코가 달려요. 스트링을 줄여서 원하시는 라인으로 좀 만들어주시면 밑단을 조금 더 슬림하게 연출할 수 있겠죠. 이 아이템은 제가 입은 스카이블루, 화이트 이렇게 두 컬러 준비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77까지 누구나 다 맞으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브랜드에서 좋아하는 시장 옷 어떠셨어요? 그냥 시장 옷 아니고 브랜드 같죠? 매주 엄선한 좋은 옷들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월요일 8시 라이브에 오시면 더욱 다양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구경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영상을 시작하게 여러분 영... 아니다. 8부였나? 그럴걸요? 편안하지만 좀 캐주얼...